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발매한 후레쉬킹 짝퉁들이 되겠는데요. 후레쉬맨이 발매된 이후로 정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발매한 다양한 후레쉬킹 로봇 코리안 바리에이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초신성 후레쉬맨에 등장하는 주행 메카 바로 후레쉬킹 로봇가 되겠는데요. 이 버전의 경우에는 ST 버전이라고 합니다. ST 버전의 경우에는 디럭스 버전과는 다르게 합체 변신 기능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요.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그 대신 초합금이 많이 쓰였고요. 크기가 작은 만큼 한손하기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애착 장난감 같은 느낌, 항상 품에 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돈이 없어서 사는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변신, 합체 기능은 이제 없지만 나름 후레쉬킹을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수 아트도 굉장히 이쁘고요. 그래도 이 제품을 한번 싹 보면요. 크기는 대략 한 12, 3cm 정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맥기라든지 후레쉬킹 로봇을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에 후레쉬킹 로봇가 한국산으로도 많이 발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한국산 버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신과학에서 나온 후레쉬맨입니다. 미니 오토바이 3대가 포함되어 있음 지구방위 대 후레쉬맨. Z-Delta, Z-Seeker, 탱크 코만도라고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박스 옆면에도 마찬가지로 분리된 메카의 모습과 완성도. 자, 그 다음에 후레쉬맨에 등장하는 후레쉬맨과 후레쉬킹 그의 분리된 메카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발매 연도가 무려 1990년도입니다. 거의 뭐 이 80년대 왕국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일신왕구를 보여드리는 게 이 일신왕구를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성 자체가 이 ST 버전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이게 보이시나요? 일신왕구에 들어있는 이 미니 오토바이가 여기 보시면은 원판에 들어있는 오토바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색깔별로 들어있지만은 여기에는 빨간색으로만 들어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여긴 레드 하나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없는 파란색 버전도 하나 칠하면은 다섯 대의 오토바이가 완성이 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기 자체는 다르지만 이 무기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라든지 이 검의 이 구성 자체가 많이 비슷해요. 검 끝자락에 톡 튀어나와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검, 그 다음에 몰드도 많이 비슷합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방패. 지금 방패도 이 원판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뒷면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ST 버전의 가장 근접한 이 후레쉬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신왕구에서 나온 이 후레쉬킹 이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크기는 다르지만요. 자,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얼굴이 후레쉬킹의 모습 굉장히 잘 표현이 됐고요. 이 전투기에서 튀어나오는 이 뿔 같은 부분, 그 다음에 Z-Delta, Z-Seeker의 변신이 된 다리, 자, 그 다음에 생략이 된 이 탱크 코만도의 모습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스카 모형제입니다. 후레쉬맨 변신 로봇이라고 써 있고요. 탱크 코맨드, Z-Delta, Z-Seeker 이렇게 써있습니다. 뒷면에도 똑같고요. 앞면, 뒷면 똑같습니다. 옆면 같은 경우에도 Z-Seeker, Z-Delta, 탱크 코맨드, 그 다음에 발매 연도가 무려 잠시만요. 1994년이 되겠네요. 94년도면 뭐 조금 나중에 나왔는데 인기에 편승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닐에서 꺼내면요. 이제 칼하고 이제 방패는 안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탱크 코만더의 이 후드 부분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얼굴 같은 경우 도색이 약간 엉망으로 돼서 그렇지, 나름 표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리즘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V자의 모습, 팔 튀어나온 부분, 그 외 다리. 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이 색감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몰딩 같은 경우에는 몰딩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ST 버전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크기가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모습 딱 보면은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스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구할만 하니까 눈에 보이시면 빨리 구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 특징이 변신도 안 되는 주제에 탱크 코만도 Z델타 Z시커라고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디럭스 버전, 그러니까 영실업 버전을 갖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신이 된 모습 보여가지고 기대치만 잔뜩 올려놓고 막상 꺼냈을 때는 변신이 안 되니까 약간은 조금 아이들이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신과학하고 오스카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원짜리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가격이 안 써있네요. 가격이 안 써있는데 이게 지금 1994년도에 나왔고 이 정도 크기면은 대략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스에서 이렇게 딱 꺼내게 되면요, 오색 찬란하게 프레시킹의 모습과 방패, 검, 그 다음에 여분의 주먹이 들어있습니다. 여분의 주먹이 들어있고요. 방패, 우주검, 그 다음에 프레시킹입니다. 크기는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디럭스보다는 약간 작은 것 같고 ST보다는 한참 큽니다. 색감 같은 경우에는 오스카 버전하고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거의 형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로켓 펀치 발사 기능이 들어있는데 1,000원짜리에든 안 들어있던 이런 기능들이 크기가 커지면서 볼륨감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쪽 몰딩 같은 경우에도 나름 더 디테일해졌고요. 이 다리 같은 부분에도 디럭스에서 느낄 수 있었던 끼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표현을 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특이하게도 이쪽에 보시면은 Z델타의 모습과 여기는 이제 Z시커를 연상시키는 이 스티커가 되어 있는데 이쪽 반대쪽은 또 Z시커고 이쪽은 또 Z델타네요. 그러니까 이쪽 안쪽에 있는 스티커를 한쪽에 다 붙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아, 역시 이 제품도 얼굴은 잘 표현을 했고요. 이런 부분도 대단합니다. 뒷부분은 이제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현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디럭스에선 없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움직이는 기믹이 있고요. 팔다리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뭐 얼굴도 나름 자칫 재도색을 한다면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별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럭스에 있었던 Z델타의 이 방패를 끼우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끼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끼는데 너무 어색하니까 이런 식으로 끼워야 되겠죠. 살짝 들어가지고 하여튼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요. 성형 모통이었고 이 제품 이글 상사의 후레쉬맨입니다. 이글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태권브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2단 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거의 변신이 안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로봇 모습과 나름 변신이 된 것 같은 모습의 모습이 있고요. 후레쉬맨, 무적의 용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후레쉬라고 안 한 게 조금 웃깁니다. 후레쉬맨 로봇가 후레쉬 전함으로 변신하여 우주의 악당을 무찌른다. 가격은 3,000원이라고 써있네요. 발매 연도는 1993년. 홍영유통이나 이 제품이나 거의 3,000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품 꺼내게 되면 이게 방패하고 검이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캐터필러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얼굴, 그 다음에 이 부분. 디테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홍영보다는 이게 이글 상사가 약간 약한 것 같고요. 하지만 얼굴은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합니다. 약간 흑화된 프레시킹 모습 같기도 하고요. 프리즘 모습 아주 괜찮습니다. 이 부분 스티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도색이 아닙니다. 도색인가요? 도색 같기도 하고요. 어우, 도색이라면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Z델타, Z시커의 모습이 약간 다르게 후레쉬맨이라고 써 있고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날개 같은 모습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란히 만세 정도. 여기 나온 모든 제품들은 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만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디테일로 한번 보시면요. 얼굴 상당히 괜찮죠? 이 부분 색감 어색하고요. 모든 후레시킥 로봇이 그렇듯 빨강, 노랑, 파랑으로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탱크 코만도였을 때 이 기관포 같은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단 변신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변신은요, 이 후드티가 완전히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로봇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후드를 씌우고요.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내려주십니다. 다리를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 들어있는 캐터필러를 가슴팍에 끼워줍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버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눕히면은 엎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바로 탱크 전환 모습 변신 완료입니다. 이거 약간 콤바트라의 그란데서 같은 느낌도 나고요. 보통 우리나라 로봇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 누우면은 전함이라고 해가지고 변신되는 기믹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일 안에 침대 칩고 다니고 그런 들어 누우면 무조건 로봇에서 전함으로 된다는 그런 고발량 같은 거 되게 많았는데 후레시킹도 그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후드 씌우고 엎드리면 전함이 되는 걸로. 이거는 좀 특이하니까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홍영유통, 그 다음에 오스카, 이글 상사 같은 경우도 다 빨강, 노랑, 파랑이 굉장히 오색찬란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샛별과학에서 발매한 이 조립식 프라가 되겠는데요. 샛별과학 버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200원짜리 여기가 회색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제일 작은 버전이 있겠고요. 자, 똑같은 200원인데 이런 식으로 박스가 약간 더 큽니다. 보이시나요? 이쪽은 200원, 똑같은 200원인데 이쪽은 약간 회색 같은 느낌이면 이 부분은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방위대 후레시맨 샛별과학 다 똑같고요. 여기는 프레시맨 영어로 써 있으면 여기는 지구방위대 후레시맨 써 있습니다. 뭐 옆면 같은 경우에도 뭐 후레시맨. 그래도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뭐 Z델타, Z시커, 탱크 코만도의 모습 같은 건 나와 있지가 않고요. 이제 크기상 그럴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설명도는 이제 크기는 다르지만 거의 같습니다.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300원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2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깎깔이에요. 깎깔이. 깍만 갈아가지고 좀 큼지막하게 보여가지고 아이들을 유혹을 했다면은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구성까지 완전히 똑같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뭐 색감도 거의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깍대기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이 300원짜리는 나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뭐 나중에 나왔을 것 같긴 한데요. 딱 꺼내게 되면요, 이 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 팔 같은 경우에 약간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모습 이거 없고요. 자, 300원짜리만의 특징인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크기가 같은 약간의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300원짜리가 훨씬 더 큽니다. 런너 같은 경우도 이제 다리 관절 같은 게 위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얼굴도 잘 표현을 했고요. 프리즘 밑에 이 V 부분, 그의 이 팔하고 이 허벅지하고 다리가 분리되어 있는 게 나름 100원 차이만이지만 이렇게 스티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샛별과학 같은 경우에는 후레시킹으로, 이 후레시맨 프라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쬐끔한 거, 그 다음에 큰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00원, 200원, 3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 게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샛별과학 같은 경우에는 박스는 다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깍대기를 좀 크게 해가지고 나름 재미를 본 제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은 제품, 다른 박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크기는 작지만은 3단 분리가 되는 제품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한 레어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예전에 이제 못생긴 로봇인가요? 거기에서 좀 굉장히 거대한 얼굴만 후레시킹인 이 다가나고 짬뽕된 로봇들도 있었고 이 후레시킹의 인기에 편승해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국산의 재미는 이런 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후레시킹의 인기에 편승해서 다양한 버전들을 한번 봐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다양한 후레시킹이 제가 있는 걸로 아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발견하시면은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후레시킹 한국산 버전들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